보통 현장에 가면 이렇게 엘보 포인트라든지 토치가 협소한 공간이라서 공간의 제약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용접을 할 때 정면에서 이렇게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홀다가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갔을 때는 많이 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홀다를 이렇게 갈 수 있으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용접을 하는 상태에서 토치를 들고 운전을 하면서 가면 어때요? 처음부터 힘도 덜 들고 길게 갈 수 있다. 내 관상이나 좀 보아주게. 어째 내 얼굴이 선선생 용접 계실이 될 상인가? 대구는 선선생 용접 계실이 될 상이옵니다. 자, 금일은 토치 운전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지난 시간에 예전에 저희가 토치 운전법 오지 포지션으로 토치 각도를 이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금일은 조금 자세를 바꿔갖고 이 수평 자세에서 토치 운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현장에 가면 이렇게 엘보 포인트라든지 토치가 협소한 공간이라서 공간의 제약이기 때문에 토치의 조작이나 운전하는 방법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수월하게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우선 간단하게 보이는 데서 설명을 드리면 토치는 내가 내리고 싶은 방향으로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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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가고 내리고 그대로 가고 토치가 점점 돌아갑니다. 내리고 그대로 가고 내리고 그대로 가고 내리고 그대로 가고 내리고 그대로 가고 반대로 내가 토치를 들고 싶다 하면 들고 싶은 방향에서 들고 힘 빼고 들고 일자로 가고 들고 일자로 가고 들고 일자로 들고 일자로 점점 토치가 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를 활용했을 때는 장애물을 이용해서 장애물이 있을 때도 조금 더 내가 운전을 하면서 조금 더 길게 빠져나갈 수 있으면 다음번에 용접을 할 때 받아칠 때도 조금 더 편하게 받아칠 수 있고 용접하기가 좋다는 이유로 요거 영상을 좀 설명드리는 거니까 요거를 지금 있는 장애물에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용접을 할 때 정면에서 이렇게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홀다가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갔을 때는 많이 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홀다를 이렇게 갈 수 있으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용접을 하는 상태에서 토치를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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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을 하면서 가면 어때요? 처음부터 힘도 덜 들고 길게 갈 수 있다. 요거를 이지를 포인트를 이용해서 좀 활용을 해가지고 용접하는 거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I'm saying let's go. You're saying maybe. Let's find a disco. You're stuck at home being so lazy. Hey. Give me some, give me some, give me some, give me some, give me some energy. Wanna come, wanna come, wanna come, wanna come, wanna come dance with me. Give me some, give me some, give me some, give me some, give me some energy. Wanna come, wanna come, wanna come, wanna come. Wanna come.